하마 선생이 내친 김에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요리를 소개한다고 나섰다. 이럴 수가, 이번엔 물뱀이다. 물뱀 요리는 순덕에서 처음 개발됐다고 한다. 순덕 요리는 광동의 4대 요리 중 하나로 꼽히는데 그곳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바로 이 물뱀 요리였다고 한다. 중국 광동인은 나는 것은 비행기, 다리가 있는 것은 책상 빼고는 다 먹는다는 말이 있던데 어쩌면 사실인 것 같다. 순덕의 대표적 광동 요리, 물뱀 요리가 완성됐다. 하마 선생의 식욕은 이번에도 왕성하다. 물뱀은 조리하고 나니 닭고기와 비슷한 맛이었는데 껍질 부분은 아주 질겼다. 像一般的像女孩子像她们这个金小姐啊就吃了表面的肉她就不吃了然后像我呢属于那种食肉动物然后是大型猛兽然后就可以连骨头一块嚼了很硬吗嗯它虽然硬但是很脆并且它可以补钙嗯就不用吃了这东西呢让身体非常的强壮啊